네. 다시 다 어디가 한, 또 빨리 와. 빨리 들어오시오. 절치 생이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창 몰입도가 높아지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예, 아유. 빨리 들어와. 빨리. 시청 중에 한 명도 안 떠. 한번 들어오실 겁니다. 빨리 와. 빨리 와. 예. 빨리 와. 1분 정도 가요. 1분? 아, 그럼 주차해야지. 나 혼자 이렇게 드라이브 할 때, 네. 하일로, 네. 그거, 그, 헤일로 있잖아. 네. 비욘세 거, 그거 되게 좋아해. 그거, 썬루프 다 열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그런 거 춤춰요. 그럴 때좀 기분이 좋아요? 업되지. 내가 뭐, 아, 얘들 쟤, 오리 봐봐. 어떨 때 보면 참 어린아이 같으시고, 정말 되게 순수하세요. 어떨 때 아무 보면. 생각이 없지. 어떨 때 보면 진짜. 12명, 어허, 자, 한 분씩 오고 계십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빨리 누워와, 감사합니다. 예. 빨리. 나만 이런 게 아이고, 아니네, 여자애. 나만 이런 게 아니네. 저희가 또 졸지에 이렇게 생리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김부선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부선님, 예. 여지혜님, 안녕하세요. 예. 여자애님, 네. 나만 이러는 게 아니네, 네. 버퍼링. 버퍼링 때문에 볼 수가 없네. 그래도 나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예, 빨리 들어와. 빨리 예. 들어와. 빨리, 빨리. 아이고, 재밌는 얘기 안녕하세요. 예, 순아님, 김승숙님, 감사합니다. 아, 언어공주님도 인어공주님, 감사드리고. 예. 안티 악성 댓글 대처법. 그냥 솔직히 기분 나쁜 거 얘기해요. 뭐, 예를 들어, 예. 야, 너 사기꾼, 너, 테레비 나와서 돈만 밝혀, 막 이러잖아요. 많은 꼬청자님, 응원 감사드립니다. 영차, 술타야지, 산타야지. 그러면 그냥 솔직히 기분 나쁜 거 얘기해요. 내가 사기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나는 최선을 다한 거에는 네. 자신만만하니까. 나 만났어? 당신 나 만난 적 없잖아. 그거 왜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그러면은 며칠 있다가 자기네들이 삭제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유명해지면 그런 구설들은 자연히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유명해지면 유명한 사람 치고 안 그런 우와, 사람 없습니다. 미국에서 보고 있어요. 지금 새벽 5시.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만사. 예. 우와, 전 세계가 멋있다. 함께하는, 예. 최서희, 눈꽃마녀님 너무너무 팬이에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시간가, 그 올챙이님, 대박나라고 힘내라고 해주세요. 희원이 수능, 희원아, 수능에서 꼭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의 가피 속에서 좋은 결과 빠샤. 빠샤. 반모디님, 예, 다시 오셨어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빠샤. 예. 200명 다 어디 지금 벌써 또 70명이 넘어가고 갔어요? 있습니다. 우춘백님 제 예. 댓글 읽어주세요. 뭐라고 읽어줄까요? 빨리 써보세요. 애교가 있으면 뭐 하냐고. 혼자 사는데 말도 안 거는데. 전 한국에서 보고 있어. 9시 40분. 와, 센스쟁이다. 댓글들이 예. 문정욱님, 눈꺼머니 반갑습니다. 반가. 나요. 눈꺼머니 목소리 너무 좋아. 정말. 여러분, 신이 빛나는 밤입니다. 중간에 끊기고 갑자기 오프라인 되었는데 기다렸어요. 저도 기다렸어요. 밤하늘의 별빛. 눈꺼 선생님, 안녕하세요. 일미라님. 여지혜님께서 선생님 미운이시냐고. 뭐 어디 중매라도 돌싱이에요, 사시려고 그러나? 돌싱. 아, 돌싱. 네, 돌싱이에요. 돌싱이시랍니다. 예. 나도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요. 이연란님, 이름 예쁘다. 뭐 하시는 건가요, 여기요? 뭐 하기는요, 눈꽃마저가 떠들어서 손님들이 이름 적어요, 떠든 사람들. 이름 적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자, 안혜은님, 아하, 이석원님. 두 군데 신당에 단골내가 되면 신령님들이 노여워하지 않을까? 글쎄요, 뭐, 내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다른 선생님이 담당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샘이 많으신 실력님들은 조금 질투도 하시겠죠? 최서인님께서 예, 우리 선생님 이름 불러주셔서 연예인이 자기 이름 불러준 것 같이 아, 너무 기쁘다고 최서인님께서 영통 언니 예. 또 영통 언니 예. 언니를 어떻게 어디다 영통관 이렇게 아이디를 했냐 다른 이름으로 예. 눈꽃 모자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언니 현승아 공부 열심히 해봐 한번 외쳐 현승아 공부 열심히 빠샤 잘 될 거예요 최선을 다해 보세요 연고님 제가 선생님 남자친구 할게요 근데 그 밑에 아이디가 연지곤지야 남별이님도 한 번만 불러달랍니다 예. 다시 제 입장 제 예. 이름도 불러주세요 남별이님 예. 박순아님 고기는 진리 그러네 영통관님도 계셨네요 100명이 또 넘었습니다 맞아요 예. 함께 계시답니다 예. 아 아까 250명에서 너무 아쉽습니다 천서영님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어 서영이 예. 야 서영아 너 이제 어려운데 무슨 만원이나 기부를 해 우리 서영이 멋있어요 1등 하신 더마스터의 예. 1호 스타입니다 예. 어, 잘 불리세요 예. 서영님 빠샤입니다 예. 종로구리 2천원 예. 수호 이수호 아니라 이수호라고요 예. 종로구리님 고마워요 최서연님 네. 잘 될 거라 힘 좀 주세요 서연님 모든 인생에 굴곡이 있지만 네. 진심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도 없는 복을 주신답니다 네. 우리 최서연님은 우리 선생님의 열성 팬입니다 아 진짜? 예, 웬만한 우리 선생님 그 영상에는 댓글들이 많아요 최서연님은 대박이다 근데 이걸 제가 어떻게 알지? 우리 예 아이고 또 이름으로 또 논란이 많으시네 자 111명 다시 이제 서서히 또 와주시고 계십니다 아니 재우고 다시 올게요 아기가 빨리 잠들라 나 나를 따르라 현승아 꼭 네. 서울대 미대 가겠습니다 오 미술 전공하시는구나 아, 나 감기. 물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네. 커피 먹고. 네. 죄송해요. 저 네. 말을 많이 하면. 영통관 선생님, 다음 주에 봬요. 예. 아, 다음 주에 영통관 선생님 예. 나오세요? 와, 또 이거 써야 되겠네. 저도.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점사는 몇 시에 하시냐고, 우리 피디님께서. 어떻게, 돌발 점사를 한번 또 해볼까? 아, 참! 여러분! 네. 저번에 나왔을 때 내 거 립스틱 맞추신 분 네네 우리 장여사 아 정여사 네 저 진짜로 등기로 보냈습니다 와 대박 진짜 보내서 야. 이제 우체국에 한남동 우리 동네 보문 우체국에 가서 네. 바로 보냈어요 주소 받고 해가지고 저 약속 지켰습니다 네. 난리도 아니었어요. 오늘도 오늘 립스틱이 있어. 오늘 색깔 바뀌었어. 네. 오늘 누군가 퀴즈, 돌발 퀴즈에 당첨되시는 분은 심부적을 또 한 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브랜드? 브랜드. 네. 우리 선생님 립스틱 브랜드 정답을 맞추시는 분 계시면 심부적을 선물로 보내드린답니다. 새벽 하늘 문의 2만원 감사드립니다. 후원. 콧물 조심하세요. 콧물. 네. 근데 코 나왔어 빨리 봐봐 제가 이거를 예, 괜찮으세요 비염이 있어서 예, 와 저한테 이걸 봐달라고 하십니다 의외의 예. 황당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샤넬 나왔습니다 샤넬 자 아니 좀 있다가 지금부터 시작했죠 헤라 뭐 벌써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입생 오늘 요거 핑크톤이에요 자 오늘 립스틱이 어디 건지 맞춰주시는 분에게는 예.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 너무 네. 저기야 브랜드를 딱 네. 얘기하지. 네. 영통관님 노래 생각나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아 명곡이셨죠. 예. 바비 브라운, 디올. 아직 안 나오. 오 나왔습니다. 바비 공주님 맥. 아 맥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바비 브라운 끝났어. 바비 브라운님 당첨. 예. 써놔야지. 예.
바비 브라운님. 바비 브라운님이 저의 맥 립스틱을 맞추셨습니다. 예. 바비 공주님 아니에요? 바비. 공주. 아, 바비 공주였어. 예. 바비 여러분 공주. 끝났습니다. 이제 그만해주세요. 맥 나왔습니다. 립스틱. 맥이야 맥. 예. 또 딴 거 뭐 없나요? 이거 재밌는데요? 아, 이거 재밌어. 우리 아, 괜찮다. 어떻게 선물을 걸어야 됩니다. 이제 선물. 자, 저에게 부정 말고도 아이디를 인증하셔서 네. 이렇게 사진 찍어서 공개 제 핸드폰으로 보내시고 생년월일 네. 본명 네. 음력으로 가르쳐 주시고 등기를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네. 남별이님 축하드립니다. 네. 아 웃겨 이 언니. 축하드립니다. 바비 공주 맞네. 네, 바비 공주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쌤 나이 맞추기 나이 맞추기 나이 맞추기는 안 되고 안 돼. 그 신당 높네. 위치 거의 아실라나? 저희 신당은 그냥 한남동이에요. 아 예. 한남역 앞이야. 찾기 아, 쉬워요. 예. 그다음에 나이는 단모지 네. 부럽당 유유 선생님 나이 한번 갈까요? 아이 밖에 나와서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수호씨랑 영종관님 5,000원 감사드립니다. 아니, 사람들이 다 알아. 뭐 25 고마워. 25 이렇게 센스 다 딱 나오면은 그거 정답 해주면 되죠. 21. 네. 21. 자, 네. 저분에게는 오색을 증정하겠습니다. 오색 지져. 제 정신 아니야. 21 말도 안 돼. 아, 나이 하면 안 돼. 나이는 하지 마. 나 창피하단 말이야. 나 시집 가고 싶어. 몸무게 한번 갈까요? 좋다. 나 키가 네. 정확하게 168이에요. 예. 자, 내 몸무게를 맞추시는 분, 여자 미리 써놔야 돼. 왜냐면, 예. 수호 씨가 조작할 수가 있어. 예. 우리 또, 저 그렇잖아. B컵, C컵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컵이 없고, 미안해. 컵이 없어. 예. 자, 요거야. 예. 이렇게, 킬로그램. 딱 써놨어. 여기, 딱 킬로그램. 예. 나 키 168. 오, 예. 자. 몸무게라니까 37을 왜 해? 나 73kg, 72kg, 왜? 56kg? 아, 여러분들, 참, 진짜,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60kg가 뭡니까, 여러분들? 너무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 아이씨. 와, 난리야. 눈 아파. 야, 근데 이렇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네. 희한합니다. 잘 뒤져봐. 기분이 좋은 겁니까? 좋아야 되는 겁니까? 나빠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보면 날씬해.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좀만 줄여주십시오. 여러분들 아 이거 괜히 한 것 같네 이거. 아니 앞에 육자가 붙어. 나 정말 어우 나 밥 안 먹게 생겼네. 우리 회식하지 말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안 나옵니까? 나 그렇게 뚱뚱해? 나 진경 먹었어. 이거 무효 이거 아쉽다. 딱고 하나 차이가 나네. 아쉽네. 하나를 좀 내리지. 좀 하나 내려주세요. 좀 여러분. 내려봐라. 오늘 길게 가는구나. 야, 난 바로 맞출 줄 알았거든요. 나도. 예. 근데 뭐. 야, 안 나와. 육자는 아니야. 아무리 봐도. 종로구리! 우와, 종로구리! 와, 대박! 우와, 52! 종로구리 2000. 야, 우리 종로구리님 역시. 나 51kg야. 네. 진짜. 선물 뭐 주기로 했죠? 심부죠. 아, 심부죠. 네. 자, 종로구리 님도. 우리 애청자분이십니다. 애청자분님. 네. 종로구리. 네. 숭구리당당, 숭당당. 네. 종로구리 님. 네. 자. 후원을 하면서 어떻게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야, 너무 이쁘다, 진짜. 나 51kg. 네. 너무 센스가 있으셨습니다. 우와, 네. 나보다 더 날씬하다, 남별이 님. MC 궁예님, 알았어요, 수십근. 나 이제 90근이야, 90근? 네. 오. 이거 하는 동안에 또 200명 가까이 또 사람들이 또 어느새 입장을 하셨습니다. 최서희님, 아, 네. 이어 숫자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이유아님, 51 퀘스천. 네. 진짜, 나 168에 51이야. 야, 근데 이거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 윗몸 일으키기 한 번에 500개. 진짜야. 많이 하시네. 운동 잘하시네. 운동을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배에 식스팩 나와. 예.
본의 아니게 혹시 종로구루님이 선생님을 아는 분 아니시겠죠? 저는 아이디로만 네. 알고 몸무게를 어떻게 정확히 저렇게 50일 어 네. 대박이다 진짜 설마 나이라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니죠? 갑자기 요즘 수상한데 이거 이러고 저 정말 윗몸 일으키기 500개 해요 40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드라마 네. 하나 끝날 때까지 윗몸 이렇게 하는데 윗몸 일으키기를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네. 돌리죠 돌리면서 앞에 이렇게 있으면은 네. 운동을 하니까 이제 한 번 손 나가죠 그리고 저 복싱도 해요 다이어트 복싱 그러니까 잘해요 각 나와요 나요 통통해 보이죠 통통하다는 얘기잖아 아니야 실물로 봐봐 나 날씬해 진짜 상처받았어 양장미암 대단하시다 대박 김혜수 네. 느낌 나 김혜수 되게 좋아한다 약간 비슷하시죠 나 그 김혜수 예. 전지현 예. 이 두 분이 나의 로망이야 예. 우리 선생님은 예. 이현아 늘씬하시네요 저도 운동해야겠어요 뭐 크 드시는 건 어깨가 먹는 거는 단백질 위주로 먹고 그 다음에 인스턴트나 이런 거는 잘 안 먹어요 정말로 그리고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소고기를 먹습니다 GT 48 맞나요? 나 그렇게 늙어 보여? 나 48살로 보이나 봐 어떡해 나 그러면 이거 땡겨야 되는구나 나 성형 안 해요 여러분 이거 내 얼굴이야 진짜 우리 엄마가 준 얼굴이야 근데 거울 보니까 실리콘 좀 넣어야겠더라고 실리콘도 넣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디가 좀 아쉽던가요? 코가 이렇게 좀 뾰족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맨날 거울 보고 나 코 이랬으면 좋겠다고 그냥 거울 보고 이제 막 이렇게 땡기고 우리 선생님은 코하고 눈이 제일 매력이신데 코는 보코입니다 네. 영과 신에 대한 설명과 영점, 신점의 차이. 아, 영과 신의 차이는 한 끗 차이. 그거를 세분화시키면, 신이라는 거는 귀신 신자를 써서 신인데, 어찌 보면 영도 귀신이야. 영. 네. 같은 뜻인데, 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어감이 조금 낮아 보일 수 있지만, 같은 신점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눈꽃샘 안 하셔도 지금도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레이디 가글이야. 레이디 가가도 아니고 레이디 가글이야. 38? 감사합니다. 이연난 예뻐요. 자, 오늘 세 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두 분 당첨됐잖아. 네, 돌발 퀴즈 한 번 더? 우리 또 재밌잖아. 네. 나 이렇게 오지랖 나 진짜로 등기 보냈어. 정여사님한테. 네. 아니, 오늘 정여사 안 들어오는 거야? 정여사 부적받고 안 들어오면 어떡해. 어? 빨리 들어와. 알람을 띄워봐봐, 알람을. 현재 종로구리님하고 바비공주님께서. 네. 종로구리님은 몸무게를 맞추셨고요. 네. 꽃청자님 10,000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자님. 되게 많이 쏘신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해, 누군지. 예. 자, 마지막, 돌발 퀴즈. 자, 마지막, 이제. 자, 선물은 일단 뭘로? 선물은. 네. 소장품 중에 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댓글 줘봐봐. 예. 이제, 예. 소장품을 주느냐. 예. 신점을 무료로 정석으로 뭐 전화점사가 돼도 상관없으니까 나 영검 똑같아 네네. 전화나 방문 상담이나 영검은 자신 있으니까 진솔하게 네. 그렇게 볼 거냐 부적을 신부적을 보내드리느냐 아 부적을 다 좋아하네 신점 신점 전보고 신점 싶은 신점 신점 근데 신점보다 있잖아 야. 부적이 더 좋아. 왜냐면 부적은 비싸. 신점은 10만원 밖에 안 해. 아유 이제 답답한 사람들. 신점은 자 10만원이니까. 야 근데 신점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 뭐라고 쓴 거야? 자 아무튼 만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면 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곧 뵙게 될 겁니다. 예. 네 넘어갔네요. 자, 신점 부적 갑자기 금액 얘기하니까 부적 야! 아
대박! 어, 너무 귀여워, 너무 아내님께서 정확한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부적.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보야. 신점은 아무 때나 전화해서 10만원 내고 보면 돼. 수경쌤, 만원 감사드립니다. 수경쌤, 천,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적 한번 더 갈까요? 오지인님이시군요. 네. 한문 찾아서 우리 PD가 창에다 띄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오지인. 사람들은 무조건 비싼 거 좋아합니다. 쫙 들어. 깊이 난리 났어. 부적. 그럼 부적이랍니다. 그러면 부적. 예. 자, 부적이 좋아요. 2,000원 감사합니다. 아, 부적이 부적. 최고입니다. 나 신부적이잖아. 100% 신부적. 네, 네. 보는 데서 바로 내려. 방송에서 보셨죠? 눈꽃 마녀 마방진 치고 부적 내리니까. 네. 자, 이제 돌발 퀴즈를 뭘로 할까? 일단 상품은 네, 같은 신부적. 네. 이번엔 저도 좀 참여하고 싶습니다. 어, 제, 저도 부적 좀. 뭐 자판을 쳐봐. 네. 본인은 없잖아 그게. 네. 자, 저 자판 있습니다. 에, 근데 퀴즈를 뭘로 내지? 아무거나 내보십시오. 빨리 이 답을 빨리 써야 됩니다.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정답이 나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몇 살 때 무불통신을 했다. 시청을 제대로 하신 분들 맞아 맞아 알 거 아닙니까? 시청자들만이 알 수 있는 예. 부분. 예. 자, 눈꽃 마녀가 자살을 몇 번 했다고 했죠? 아, 저 참여해도 됩니까? 예, 하세요. 자,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바로 하죠. 자, 지금부터 예. 근데 왜 쉬운 걸로 해주세요. 식사권 뭐를 자파 눈꽃 발사. 일단 저는 답을 먼저 쓸게요. 아니 무불통신에 따라서 다 6살 다 올려. 무불통신 말고 아니 나 진짜 너랑 자사 네버 하늘 아래. 자, 하늘 아래님, 하늘 아래님 찾으세요. 하늘 아래님. 와, 정말 빠르시네. 어, 나 예. 시력 되게 좋지. 예. 밑으로 더 내려갔어. 여기 아 김제이 제일 김 먼저 쓰신 분. 제일 먼저 쓰신 분. 김YJ. 어, 김YJ님. 네. 맞네요. 김YJ님. 자, 네 번 자살을 맞추셨습니다. 아, 저도 맞췄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저도 받고 싶은데. 난 그냥 선물로 드리는 거지. 의수님한테. 네. 자, 요 김YJ님도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네. 어, 저에게 인증샷 보내시고, 이제 공개되어 있는 핸드폰 번호입니다. 거기에 네. 생년월일, 집주소 네. 보내주시고 세 네. 분에게 딱 한 개의 소원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사주를 보고 올해 뭐 사고수가 있고 이동수가 있고 뭐 안 좋은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부적, 신부적이니까 사주 보고 딱 내리는데 네. 개인의 소원이 있잖아. 그 소원은 선생님 저는 뭐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네. 뭐 차를 바꾸고 싶어요, 집을 사고 싶어요, 뭐 취직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어, 하나를 추가로 내면 그 소원이 속도가 빠를지 늦을지 제가 답장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또 여러분한테 보겠습니다. 네, 장두룡님 후원 5,000원 감사드립니다. 리얼 심쿵님, 네. 저 그분보다 먼저 썼어요. 알았어, 리얼 심쿵 님까지 그러면 예. 쓴다. 리얼 심쿵 울지 마 울지 마. 리얼 심쿵 유유유 해놨어. 예. 리얼 심쿵 빨리 답장해. 내가 한다 그랬잖아. 리얼 심쿵. 예. 우리 선생님 참 다이나믹합니다 진짜. 스펙타클하잖아. 예. 내가 아니 근데 이거 부적 드리면서 있잖아요. 선생님 사인도 이렇게 하나 딱 해갖고 넣어주면 어 그럼 좋죠. 기분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해드릴게요. 리얼 심쿵님 네. 나갔나봐. 함부로 집 나가고, 네. 어? 있어요. 있어? 리얼 심쿵까지 해준다니까. 으아, 네. 으아, 네. 리얼 심쿵 당첨된 거야. 뭐 꽃청장님, 영차, 영차. 네. 오늘 청자님, 진짜 대박이다. 눈꽃쌤 동자 왔어요. 네. 동자 왔다. 아, 떠들이다! 오늘 컨셉이 좋네요. 어, 나 오늘 저기야, 군대 가려고. 이거 군대 딱 스타일이. 나 어떤 훈장 달고 나오려는데 우리 매니저가 안티 생기시니까 이제 적당히 입으세요. 그래서 이 정도로 입었어요. 부드라 안녕 안녕. 박두루미. 네 번, 사 번. 순서 다시 확인해 달랍니다. 비디오 판독 요청합니다. 야, 비디오 판독 들어갑니다. 자, 아, 나 이거 부적 쓰다가 이제 참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게 뭐라고 또 이렇게 과열 네, 양상이 됐습니다 지금. 비디오 판독 나왔습니다. 어? 네 번, 김YJ가 맞아요.
아, 김YJ가 김YJ가 제일 먼저 올라왔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저희 쪽에서 보일 때는 네. 김YJ님이 제일 먼저 올리셨어요. 아, 제일 저번에 먼저 조금 올랐대. 억울하셨나 봅니다. 본인이 이제 제일 먼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해리포터 네 번. 여기 써있다. 리얼싱쿵 네 번. 최서연 다시 해주세요. 재밌죠. 재밌죠. 자, 집중하세요. 자, 나를 따르라. 아까 250명 어디 갔어? 자, 빨리 서로의 핸드폰을 보시면서 네. 자, 들어오게 일단 다단계 네. 딱 그게 뭐냐? 주변에 이제 문어발로다가 다 네. 들어와서 우리 빨리 하자. 네. 아니, 177명밖에 안 들어왔어. 나 촉탕해. 왜 나는 250명만 되면 다운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될까요, 선생님? 일단 방송 진행하고 계시다. 무료로 해요. 뭘 네. 무료로 해. 진행하고 계시다가 200명 넘어가면 또 돌발 한번 갈까요? 아, 그래. 예, 200명 넘어가면. 오, 너 머리 좋다. 네. 또 그러는구나. 자. 이, 여러분들 200명 넘어가면 돌발로 또 퀴즈 한번 갑니다. 자. 예. 숫자 올라 나갔어 두 명이 누구 맘대로 나가 177명을 봤는데 돌발로 저기 한다는데 또 세 명 또 나가 예. 나가면 안 돼 버퍼링 누구를 데리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아, 예. 방송할 줄 아시네요 집중되잖아요 푸어 예. 레이디 가글 레이디 가가도 아니야 예. 여고은님 쌤 사랑해요 참이선 또 빵 터지는 거 아니여 네, 저도 참 제가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해봤지만 우리 선생님하고 방송하면 되게 재밌어요. 아, 지금 예. 제가 엉뚱하잖아요. 재밌고 하여튼 매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선서영 예. 안녕 서영이 빠져나가심 빠져나가서 새끼를 까갖고 들어와야지 28명 모셔오세요. 아 그래야 돌발 들어가니까 아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헐 184명 나는 왜 174명으로 나오는 거야? 장도령. 모바일이 빨라요. 아, 영상통화. 영상통화를 왜 해? 이거 봐도 그냥 보이잖아. 시간관님, 그 주최 측의 농담. 김YJ님, 2만원. 예, 부적 감사합니다. 논란이 예. 생겨서. 아니야. 그냥 축하드립니다. 내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네. 여러분한테 좋은 기회, 재밌는 거 하는 거니까. 네, 네. 미안해하지 마시고. 늘 신의 가피 속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누구 마냐가 열심히 이제 노력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굿을 네. 공부하는 거였어요. 굿? 아. 나는 이북만신이잖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풍어제 굿을 해요.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 이북 굿에도 파가 네. 여러 개지. 막 서편제, 동편제 이런 식으로. 네. 아 근데 굿을 하는데 몸 치면 안 돼. 이북 굿은. 이 춤이 다 서서 뛰는 굿이니까 이 간지가 나야 돼. 그러니까 옷도 이렇게 도포자랑 이런 거 이렇게 탁 돌리고 모양새 네. 이렇게 갖추고 춤추고 하는 네. 거에서 저는 되게 많이 울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왜 울었냐면 네. 이제 내가 못하는 거와 네. 못해서 우리 시어머니가 창피할까봐 집에 와서 혼자 울었어요. 내가 왜 더 예쁘게 못하고 이 장면에서 이렇게 네. 못했을까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울면서 하루에 두 시간 잤어요. 그 맴 한번 돌기 위해서 이북만신은 연풍이라고도 해요. 네네. 맴 돈다 연풍 돈다 해서 네네. 우주 오행의 기운에 의해서 정석으로 도는 거는 왼쪽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원래. 그게 우주 오행의 기원이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네. 연풍을 도는데, 애기가 이렇게 돌아봐. 이렇게 돌다가 여러분, 장구통 앞에서 돌았어. 근데 절로 가 있어. 일로 가 있어. 일로 가 있어. 그러면은 딱 제자리에 서서 정말 이렇게 팽이처럼 예쁘게 돌아야 되는데, 자세가 안 나오면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음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래를 하는 그 모습들이 청배가 있단 말이야. 이북만신은 만세바지. 그러면 그 음률을 따라하는 것도 귀에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지 울고 혼자 서럽고 나 우리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어요. 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시어머니는 쌀이제 대동굿
김은옥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어. 지화장이고 문화재를 하셨고 이제 문화재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 엄마가. 네. 근데 우리 엄마 구슬 너무 잘해. 그리고 너무 이쁘게 해. 그리고 영검도 하시고 엄마 우리 엄마도 신부적 쓰세요. 나는 엄마가 그 자리에서 부적 내리는 걸 애동 때 보고 존경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엄마는 저렇게 구슬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해서 긴 시간을 엄청난 노력을 했고 노력과 또 또 우리 그럼요 또 연습이 있는 거군요. 그리고 내가 또 진짜 학을 뜨는 게 네. 이건 욕하는 게 아니야. 우리 이제 김은옥 회장 우리 신엄마는 네. 근혜작두를 타세요. 근혜작두 들어보셨어? 살아 계시죠 멀쩡하게 우리 엄마 문화재야. 자, 이 작두에 민영 끈을 묶어서 이렇게 근혜라고 근혜 이렇게 네. 근혜를 타. 근데 우리 엄마가 그 근혜로 된 작두에 올라가서 발로다가 근혜를 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작두 타는 그 모습이 네. 너무나도 멋있었어. 그래서 지금도 작두를 어르는 테크닉은 우리 엄마 신어머니 모습을 본받아서 오게 됐고. 근데 왜 이 말을 하게 됐냐면 우리 신딸들 더마에 2위하고 3위를 했던 우리 신딸들이 혼자 우는 걸 화경으로 봤어요. 왜 우냐면 우리 누구만이 엄마처럼 나도 구슬 예쁘게 하고 싶고 멋있게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되지. 아 이제 두 달 된 애기가 뭐를 제대로 하겠어요. 근데 혼자 속상하니까 자식이도 하면서 울어.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화경으로 보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부족할까?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네. 얘기를 우리 신딸들이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옛날에 내 모습이 보이는 그렇죠. 거야. 그럴 수 있죠. 아 나도 우리 엄마한테 칭찬 한마디 받고 싶고 우리 엄마 신딸들 많은 그 자손들 중에 네. 눈꽃마녀 네가 최고 영검하다. 네가 제일 굿잘한다. 네. 이 소리 듣기 위해서 칼을 많이 갈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잊혀진 거야 나는. 네. 잊혀지고 그래도 뭐 굿은 폼새가 나야지 설법이 있지 않냐 이러고 얘기하다 보니까 네네. 너무 이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네. 뒤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된 거야. 그래서 또 반성을 했어요. 그러나 요번에 생방송에서 얘기한 이유가 네. 우리 애기들 우리 이제 박홍희 씨 문수희 우리 빨간머리 엄마도 처음에 몸치여서 욕 뒤지게 먹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중에 내가 신할머니, 네 신할머니 보여드릴 테니까 네. 엄마 그때 몸치였던 얘기 들어보시면 버들도령님께서 100% 공감이 간다면서 이렇게 아이고. 얼마나 공감이 되면 이렇게 눈물 표시까지 거기 오지인님인가? 네. 김은옥 만신님 동영상 본 적 있어. 우리 엄마 공연 하시니까 엄마 멋있어요. 영감도 하시고. 그래도 내가 엄마한테서 독립을 하고 나서 다른 선생을 찾아 헤매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의리는 제가 네. 지킨 거죠. 3년 6개월인가 만에 이제 독립을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면서 엄마가 많이 그리웠습니다. 네. 엄마의 그늘이 얼마나 컸는지 알고 제가 이렇게 머리가 붉어졌을 때 우리 어머니도 문화재를 받으시고 그때 참 내가 철딱서리 없었던 적이 많은데 지금은 내가 엄마가 좀 미안하더라고. 아, 내가 자손들 뭐라고 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 잘 보면 네. 저도 이제 지금까지 뭐 강의도 참 많이 보고 뭐 참 이렇게 다양한 성공 스토리들 뭐 이런 거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최고 소리 듣는 사람들 중에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없더라고요. 우리 눈꽃마녀 선생님도 5천 원 감사드립니다. 도덕이 오늘 많이 쏘시네요. 네,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네, 보이지 않는 그런 노력 이게 그냥 한순간에 저절로 이 자리까지 뭐 또 무당업계에서 최고 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또 분위기 보면 예. 신엄마 대 친엄마
예. 이제 차이 누구 쌤의 예. 답은 맛있게, 감사합니다. 네. 풍선 배풍선이 땅용 그 이제 제가 얼마 안 되는 네. 그 이거 신공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도. 근데 이제 신 엄마와 스승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저는 신 엄마라는 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 엄마라는 타이틀, 네. 내가 암흑의 신 엄마야 이거에 되게 목을 맨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정한 신엄마는 네. 스승이라는 것이 맞다는 거야. 이 말이 뭐냐면 신엄마와 신자손의 관계는 영원하지가 않더라 이거야. 머리 굵으면 나가고 싶고 아니면 애초에 6개월 뭐 3개월 작정해갖고 저 사람이 유명하니까 저 사람 족보 따려고 이름 따려고 계획적으로 들어오고 내가 어느 정도 맛만 보고 내 타이틀만 딱 빼가면은 끝난다라는 요즘 추세에 굳이 엄마하고 딸인 거에 연연해 하지 말라. 왜? 진심을 다하면 우리 자손들은 안다. 그러니까 스승은 영원한 내 가슴의 스승이잖아. 네. 그러니까 서로 격을 지키고 서로에게 실수 안 하고 상처 안 주니까 스승이라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우리 자손들한테 엄마이지만 영원한 당신의 스승이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엄마라고 정해져서 고통스러운 시간보다는 모든 것의 스승이 됐을 때는 모든 것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눈꽃마녀님 항상 응원할게요. 네. 빠샤 힘내세요. 네, 선생님께서는 버퍼링 또 일어났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티파니 역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좀 노력형이셨어요. 원래 천성이. 공부는 잘했어요. 정말로 공부는 열심히 하고 체질에 맞고 네. 또 뭐 미술도 공부했고 디자인도 했고 노가다 뭐 인테리어 뭐 다 했고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으니까 사업이 그렇게 흘러갔고 어릴 때는 계속 반장했습니다. 아, 그럼 이건 약간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거네. 그 노력이라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머리는 좋은 네. 편이고 네. 우리 최씨 집안이 조금 학자 집안이다 보니까 또 저 바깥에 이렇게 외가 쪽은 또 네. 의사 집안이고 그러니까 뭐 머리들은 좋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 누군가의 가족사를 굳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눈으로 보고 뭘로 봐도 자기의 모습이 진정성이 네. 세월이 지나면 드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네. 내가 좀 부족해. 약간 나사가 입으로 부족해. 허당이야 별명이. 솔직한 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보고 또 우리 자손들 부족해도 응원해 주세요. 그 신 이제 이렇게 무당이 되기 전에는 그러면 그렇게 노력을 해도 자살 시도를 네 번이나 할 정도로 계속 어떤 실패를 이렇게 맛보게 되던가요? 아 당연하죠. 제가 자살을 네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겠죠. 어떻게든 살려 신께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살려내요. 살려내서 결국에는 제자길에 입문하게 만들듯이 우리 이제 막 시작한 애동 제자분들이나 네. 인생에 정말 끝자락에 와갖고 자살을 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나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 게 네. 신을 받기 전에 저건 자살을 네 번 해봤잖아요. 네.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말이 뭐냐면 좋은 시절이 있으면 역시 내리막이 있습니다. 근데 내리막으로 솟구쳐 끝까지 내려가면 바닥을 찍고 나면 오르는 길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인생은 파도를 타는 거예요. 이렇게 굴곡이 있게. 근데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현명하게 세련되게 넘겼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바뀌어 있는 거야. 5년 후, 10년 후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지금은 가슴에 안 와닿을 수 있어. 정말 이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들 입장에선
근데 찢어서 보고 죽어도 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부탁을 하는 게, 죽을 용기 갖고 왜 못 살아?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지. 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죽어도 돼. 정말이에요. 자, 귀문이 열려 있으면 그냥 동네 북마냐 귀신들이 행 힘들다뇨. 귀문이 열리는 것도 이만큼 열리느냐 이만큼 열리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대로 느낌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전문 선생님들한테 의논공론 하시는 게 좋고요. 쌤 요즘 연예인들 너무 안타까워요. 죽을 용기로 삽시다. 댓글 점사요. 그래, 이제 점사 볼게. 점사 안 보니까 집중도가 떨어져. 자, 생년월일을 넣으시오. 네, 어? 생년월일. 자, 돌발 점사 들어갑니다. 네, 10분 정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재밌게 잘 듣고 있었는데. 뭐야, 82년 7월 2일. 이거 네, 뭐야? 뭐 좀. 자, 79년 9월 11일. 맞나? 79년 9월 11일. 맞았어? 79년. 너무 빠르다. 와, 와 대박이네. 네. 79년 9월 11일 맞나? 확인. 황해도 만신 네. 버들도록.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79년. 네, 김종복님. 맞아요? 네, 9월 11일 김희생 41살 남자. 남자. 예. 김혜김 씨 아주 상세하게 적어주셨네요. 김혜김 씨. 신제자 사주라는데 확인을 받고 싶답니다. 저기 휴학생 이종훈님 저기 별풍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네요. 예. 자, 네. 우리 김혜김 씨 자손 김종복님 본인의 사주를 보면 41살에 올해 수가 사나운 건 사실이야. 수가 사납다. 안 좋다는 얘기의 운기가 수가 사나운 가운데에서 이 집에 산에 산탈이 있고 조상 바람이 잠시 불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36, 37, 38, 39 요 때가 좀 큰 고비들이 겪어 지나가는 시절이고 조상 바람이 불다 보니까 신이 왔냐 조상이 왔냐 신 가물이 드글드글하기 때문에 이유는 자 김씨는 친가고 이제 외가 엄마 쪽 외가 줄려 두 군데를 들여다보면 저 같은 무당의 조상이 계셔요. 이 무당의 조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종복님은 DNA로 자 신기가 유전이 됐겠죠. 이 신기가 유전이 된 거를 신의 가물이 높다라고 표현해. 와이파이 빵빵 뜨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주는 어떠한 영향력권 안에 내가 잠시 들어와서 흔들리는데 이것이 무조건 신이 왔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9월생이기 때문에 원리 원칙대로 하면은 식복이랑 먹을 복은 있어야 정상이고 잠시 잠깐 풍파를 겪어서 업다운이 있어서 인생에 골이 지는 게 나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신제자라고 보기보다는 조상의 흔들림이 조금 조상 너울록이 있으시니까 조금 조상님에 대한 대접을 해드리면서 요 신가물을 좀 눌렀으면 좋겠다. 신가물을 풀었으면 좋겠다. 요 정도예요. 무불통신하고 내가 뭐 누구를 보면 말문이 트고 이 레벨이 아니시기 때문에 조금 눈에 보이는 걸로 갖고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김다현님 3만원 감사합니다. 넘어갔어. 김다현님 좀 생년월일. 김다현님. 자, 김다현님. 자, 94년생이시네요. 김다현님. 자, 94년 3월 12일 음력입니다. 26살 되시네요. 94년생이면. 26 개띠예요. 자, 26. 자, 내년. 자, 지금 이동이 뜨고 신가물이 뜨시고 인연법이 들어오네요. 인연법. 그 다음이
서류 문서가 퀘스천이 붙었어. 이 말은 이력서가 됐느냐 계약서가 됐느냐 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서류가 물음표가 붙는 형국이고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자격증도 됩니다. 자격증도 취득을 할 수 있고 인연법에서는 애인이나 남친이 있었다면 베프하고도 포함해서 이별이 들어오는 형국이고 요 이별을 할 만한 인연자가 없다면 내년 2020년 9월에는 남친이 생기는 운이고요. 자, 신감으론 다현님도 있지만은 조상의 부분이 조금 너울록을 탄다. 너울록은 조상님이 편치 않다는 뜻인데 여기도 보니까 산소를 만진 게 두 번 있어요. 엄마 쪽이든 아버지 쪽이든. 그러니까 친가 외가를 다 봐서 이 묘자리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정신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는데 내년은 더 심해져. 27이면 성주바람 뜨기 때문에 내가 뛰쳐나가고 싶고 모든 것을 올스톱하고 싶고 정리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울증이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우울증은 당신의 조상에서는 자살하신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 운명을 달리한 분이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여쭤보시고 태아룡도 본인 위나 아래로 있습니다. 위로 아래로 위에 사람이 될지 동생이 될지 모르지만 형제 라인이 있으니까 고를 좀 풀어가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 자, 예. 오지연님 만원 감사드리면서 예. 또 전에 하나 지나갔어요. 4만원인가 또 후원 하나 있었거든요. 예, 근데 꽃천장님 되게 좋다. 예. 휴학생 이종훈님 음력 67년 2월 9일생인데 여자 아씨 성이 아시세요? 자, 이씨 여자분이십니다. 자, 67년생. 자, 올해 53세시네요. 53세. 양띠세. 오늘 왜 이렇게 양띠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냐? 우리 자 67년 양태생 신가물이 약간은 있는 건 사실인데 뭐 제사 이런 레벨은 아니고 내가 원래 부모덕이나 형제덕이나 내 남편의 덕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요. 스스로 자수성가를 해서 결국에는 성공을 하는 사주가 들어있고 본인은 올해 건강수에서 많이 괴롭힘을 당하시겠네요. 수면 부족이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들어오고 불면증이 들어오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시면서 위장으로다가 이제 좀 안 좋은 기운이 있으니까 식사나 삼시세끼 잘 하시면서 머릿속에 상념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무엇을 결정을 양자택일에 시기가 있다 이래요. 양자택일. 그러니 이러한 부분에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신 것이 좋겠다 이렇게 몸에 칼이 들어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내 자체가 어쩔 수 없어. 여기는 제일 먼저 몸으로 쳐요. 몸으로. 그러니까 흉터가 남아야 돼. 그리고 더불어 이 명을 이어 이 흉터 때문에 명을 이어가니까 혹시라도 내가 예를 들어 흉터가 있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거나 레이저가 들어왔다 나가는 거야. 너무 겁먹지 마라. 네. 그래야지 내 명을 잇는다. 이런 겁니다. 네. 189명이야. 빨리빨리 들어와. 네, 200명 됐을 때 네. 내가 뭐를 또 돌발 하나 퀴즈 있습니다, 돌발 여러분들. 퀴즈 있습니다. 네. 돌발 퀴즈. 그 전에 이제 또 82년생 자. 송유진님 2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 82년 자. 1월 23일. 82년 1월 23일. 음력인가요? 예, 0시 음력. 예, 자, 되는 일도 없고,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안 좋대요. 그렇지. 내년에는 어떨까? 예? 우리 작년에 37에 또 파란만장 했을 거야. 왜냐면 날삼재가 그 나가는 삼재였단 말이야. 그 다음에 기해년이 8이란 말이에요. 기해년이 38인데 38과 39에 이어지면서 9수까지 넘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자 로지버틀 3,000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퍼플이네. 로지 네. 퍼플.
자, 8에서 9으로 넘어가는 기간 동안도 조금 고비가 있고, 자, 꿈자리 선몽이 있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 하는 일이 답답하고 요렇게 수가 사나워. 근데 이것이 내년까지 이어지니까 9수까지 잘 넘기시면은 지금 현재 모든 것에 뛰쳐나가고 싶고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싶고 나도 모르게 우라가 치밀고 짜증이 나고 막 이런 게 직성에서 바람이 부른 게 있어요. 직성은 뭔지 알지? 내 성질에서 모든 게 편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 요거는 본인도 신의 가물이 있기 때문에 직성 풀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제자나 이런 식으로 뭐 당신이 신의 길을 가야 되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근데 좀 안쓰러운 게 있고 건강수 사고수가 있으니까 사고수 조심하고 몸수가 사나운 거 있어요. 그 다음에 금전에서는 손재수가 따라오기 때문에 돈에 대한 관리와 돈을 좀 잘 이렇게 돌려 막아봐. 돌려치기를 하든 어쩌든 왜냐면 꽉 막히니까 좀 안쓰럽지만 마음으로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로지 퍼플님 조금 어린데 어떻게 봐주실래요? 어떡하시네? 로지 퍼플이 몇 살이지? 93년생이시네. 93년 생일이 네. 언제예요? 7월 24일. 선생님이 언급을 하셔가지고 24일. 광주 노씨랍니다. 광주 노씨 예. 여자예요 남자예요? 로지 퍼플님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로지 퍼플 여자 같기도 하고. 오 연금 막 떠. 이번에 만약에 맞추면 대박이다. 초기 초기 있습니다. 네. 이 말명들이 또 피해갈 수 없는 여자 맞아. 이제 조만간에 우리 이수호 씨가 네. 점사를 보겠습니다. 네. 자, 93년생이면 27세 닭이에요. 우리 노씨 기준 저기 여공자손 노씨. 자, 올해가 들어오는 삼재군요. 삼재 판란이 시작이 돼서 27세에는 밖으로 돌아야 되고 마음이 환란이 들어오는 시절이야. 그러니까 뭘 해도 안정이 안 되고 직장이 있어도 직장을 이제 퇴사하고 다시 출행하고 하듯이 아니면 아예 백수처럼 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흔들려 변동이 들어와서 내가 하는 거에 마음의 좌정이 안 되는 시절이고요. 자, 이분도 몸에 흉터가 남아야 명을 잇네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넘길 만큼의 몸에 큰 흉터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생겨도 놀라지 마세요. 자, 27, 28, 29까지만 요 고비 20대 후반을 잘 넘기세요. 요 때가 들어오는 삼재, 누울 삼재, 날 삼재야. 그러니까 요 때가 나한테 9수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밖으로 뛰쳐나가거나 직장을 때려치거나 힘든 어떠한 부분에서 힘들어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 삼재라고 다 죽지 않아. 우리는 예.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빠샤! 네, 빠샤. 자, 응원합니다. 200명 일단 돌파했고요. 자, 200명 돌파했습니다. 지금 말고 일단 두 분만 더 봐주시고, 왜냐면, 후원, 꽃청자님 후원 3만원 감사드립니다. 꽃청자는 왜 안 봐? 계속 돈만 내, 예, 왜? 저, 안 그, 물어봐. 저도 보고 싶어요. 이거. 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 꽃청자는 왜 안 봐요? 87년 8월 21일. 8월 21일. 낮 2시. 양지은님이시고, 자, 한 무치TV까지 한 번만 더 봐드리겠습니다. 예. 87년 33살 예. 토끼띠이시네요. 예. 양지은님. 자, 올해는 그래도 우리가 철학적인 부분으로 운을 보면 대운이 들었다고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느낌은 대운이 아니었겠네요. 자, 본인은 인간으로 인한 고락이 따르니까 사람을 믿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시절이야. 인간의 배신이 들어오는 시절이고 가벼운 사고수가 있으니까 접촉사고 이륜도 들어옵니다. 사륜만 생각하면 안 돼. 자, 이륜, 사륜 여기에서 가벼운 접촉사고, 교통사고가 살짝 있고요. 가벼운 구설이고 12 정도 들어오고 본인도 신의 가물이 있는 사람이지만 무당의 사주는 아니니까 내 직성으로다가 느낌의 육감, 직감이 뛰어나서 이걸로 뭔가가 끌리는 게 있고 결정을 해야 된다면 당신의 직감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결혼을 굉장히 늦게 해야 되는 사주이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은
애인은 있어도 미혼이거나 아니면 아주 20대 때 사고를 쳤거나 이래야 되는 사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혼을 두 번 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까탈스러운 게 있어요. 본인이 성깔에. 그러니까 요 성격을 좀 죽이시고 그래야 구설을 죽일 수 있다. 왜? 약간 똘끼가 있어. 나 신점이라서 나 대놓고 얘기는 약간의 똘끼와 성깔이 있고 욱하는 게 있지만 상당히 경우를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순간의 욱만 줄이시고 구설 시비만 넘어가시면은 네. 올해는 당신한테 제법 좋은 한 해예요. 그리고 내년에 34살에도 네.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저 궁금하네요. 양지은님, 아, 예. 점사가 좀 잘 나왔습니다. 조금 괜찮은. 괜찮답니다. 내년에도. 양지은님, 예. 마샤. 마샤. 자, 다음, 모찌TV. 마지막 분이시죠? 자, 예. 모찌TV. 아, 200명에서 줄었어요. 200. 어쨌든 아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까 시청자분들이. 예. 바로 또, 예. 모찌가 몇 년생이야? 82년생, 7월 2일. 82년이면은 본인이 38 개띠시네요. 아까 본 것 같은 사주인데 7월 24일. 자, 모찌님 82년. 자, 38과 39을 곱게 가셔야 되고요. 자, 금전에 답답함이 들어오지만 요 금전의 고비는 42살이 되면 대운이 들어오시네요. 42살까지 잘 버텨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잠시 잠깐 구설 시비가 따라 드는데 여기에서는 대립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가족, 지인 이러한 분들, 베프 요 분들도 같이 나하고 거래감이 생기고 소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행동을 잘해야 되는데 이 행동에서 약간 하극상처럼 본인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런 거 대인관계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38에 마지막 끝물을 타고 있지만 39에는 또 내년에는 9수 잘하시면은 네. 행복한 나날이 되겠어. 왜냐? 네. 당신이 42에는 괜찮으니까. 예. 자, 여기까지가 일단 댓글 정사였고요. 자, 이제 191명이야 예. 왜 지금 200명 돌파 기념. 빨리 자, 친구 데리고 와봐. 돌발 퀴즈 한번 더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거 어떻습니까? 일단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해서 정답자한테는 그 또 댓글 점수 한 번 더 봐주는 거 이거 어떻습니까? 아, 댓글 그러니까 점수 한번 봐주고 신부족도 받고 예, 댓글 점수도 같이 보고 예, 짝짝짝짝 예, 고청자님 짝짝 예, 왜냐면 지금 막 단무지도 그렇고 막 이대로 포기해야 되나 너무 아쉽다 막 남편이랑 그러셔가지고 예. 결혼 못하고 돌아가신 친척분이 예. 저희를 떨어뜨리게 방해하신다고 하는데 진짜일까요? 탁상 결혼 목이 너무 불편해 금전 어찌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들 자 200명 돌파 기념으로 돌발 퀴즈 한번 가고 정답자 분께는 확 줄어서 또 예, 선물 보내드리면서 예, 댓글 점수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정답 잘 맞춰보십시오. 예,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의 기회가 예. 더 남았습니다. 자 눈꽃마녀가 제일 아끼는 무구는 무엇일까요? 답은 여기 한번 써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공정하게. 공정하게. 예. 자. 자, 요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이무기야. 너무 웃긴다. 부채, 방울. 금강저 나왔습니다. 야, 바로 나옵니다, 이거. 야. 금강저. 저기, 금강저가 또 많네. 자. 굉장히 치열합니다. 시험, 네. 시험님, 금강저 네. 맞추셨습니다. 근데, 자, 네. 금강저도 종류가 있습니다. 아, 좀 더, 이거는 그럼 정답이 아닙니까? 아, 금강저는 맞았다, 네. 이 말이야. 근데 네. 여기서 금강저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금강저 중에서 어떤 금강저인지. 네. 자, 빨리 올리십시오. 네.
금강전은 맞았어. 예. 금강전 맞다 그래도 거기다 작두라고 쓰면 어떻게 해. 예. 금강전은 금강전인데 근데 어떤 금강전이야 이거야. 아까 초반에 말씀 나왔습니다. 아까 그 저기 사우나 얘기하면서 예. 아, 박두름이 당첨됐습니다. 박두름. 이야. 목걸이 금강전. 예. 목걸이 금강전. 예. 오늘 차고 나왔는데. 예. 자, 이 금강전을 가장 아껴요. 예. 녹검마녀가. 예. 이거는 분신처럼. 네. 제가 갖고 다니는 거고. 네. 자, 이거 금액을 맞추면은, 이걸 이제 지금 맞추게 되면은 거의 400만 원짜리 금입니다. 오리지널. 한 번만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봐도 기운 좀. 이 금으로 네. 된 금강저를 맞추셔야 되는데, 내 금강저가 네.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이거를 제일 아끼는 금강저야. 그러니까, 너무 미안미안니, 체면술이요. 그 다음에 스타분주, 순금들. 너무 귀여워요. 네. 자, 박두루미님, 네. 생년월일이. 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될까요? 예. 두루미 씨에게. 예. 자. 박두루미님 축하드립니다. 내 사랑 전지현. 예. 나도 전지현이 사랑한단 말이야. 고창자님 많은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전지현이 되게 좋아해. 고창자님이 김혜수와 그분하고 두 분 예. 좋아합니다. 자, 박두루미 씨. 예, 박두루미 당첨됐으니까 예. 자 문자에다가 예. 본인의 생년월일과 주소, 소원을 넣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총 5분인 것 같은데? 네. 맞나? 총 5분입니다. 자, 총 5분에 대한 네. 눈꽃마녀의 애정 어린 선물이, 전국 팔도에 어디에 계시든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자. 박두루미님께서 선생님 만나서 점사를 받기 때문에 다른 분한테 양보하시겠다는 것 같은데요. 아, 두루미 씨, 나 만난 적이 있어? 담머지님 힘내세요. 아까 막 포기하신다 그러던데 포기하지 마세요. 예. 블록. 저 담머지님. 담머지 한번 봐드릴까요? 담머지. 담머지. 예. 그래. 계속 너무 부럽다. 알았어, 알았어. 난 안 돼. 아. 막 슬프다. 왜 안 돼? 왜 슬퍼? 예. 자, 담머지님 한번 봐드릴게요. 아, 참 저분 참 우리 자, 마음 약한 사람들. 담머지. 예. 박두리미님께서 담머지님한테 그 양보하셨습니다. 그 댓글 점사. 예. 그러니까 담머지님 빨리. 예. 목걸이 생년월일 아직도 올라와. 저좀요 뭐 난리 났습니다. 아. 저한테 양보하라고 지금. 신부적은 해드리죠. 네, 부적은 해드려야 되고. 아 네. 근데 박두름이 나 언제 네. 본 거야? 나한테 상관. 담머지님 나왔습니다. 79년. 79년. 자, 소원 성취 하셨습니다, 담머지님. 9월 6일. 예. 저, 예. 이 사주도 예. 왜 본 것 같은 느낌? 이수호, 저 사나이가 좀 스트리밍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담머지님. 맞아, 맞아. 자, 이분도 41가 되시네요. 41 양띠시고, 담머지님 성씨는 말해줘봐. 우씨 아닙니까? 단양 우씨? 자, 맞습니까? 단양 우씨. 아, 우씨. 자. 본인도 올해 수점 맞으니 양띠 41가 수가 좀 사나운 한 해였네요. 수가 사납다. 근데 내가 여기에서 구설 12가 따라 들면서 자, 식구들과 가족들과 잠시 잠깐 이별하는 시절이 오네요. 이별, 일이 됐든 직업상 어떤 부분에서 연락을 두절하든 뭐라든 잠시 잠깐 이별의 시기가 곧 온다고 합니다. 이동수가 떴기 때문에 직장이 됐거나 직위가 됐거나 직업이 됐거나 사는 집을 이사하거나 이렇게 이동 변동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기 위한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건강 부분에서는 호르몬 개통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네요. 내분비계 그러니까 혈관 혈액 혈액 여기에 관련된 질병이 당 혈압 그 다음에 뭐 뇌경색 이런 식으로 나이 좀 드셔서 들어오는 병이지만 예. 지금부터 관리를 하면 충분히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 하셔야 되고 낙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낙상을 조심하셔서 요거는 네. 2020년도까지 이어진 운이에요. 올해 기해년은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있으시면 돼요. 제가 같이 내다보고 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늘 신의 가피 속에서 행복한 나날이 되시고 네.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그래도 담머진님께서 그래도 점사 보실 분이셨네. 네, 네. 어쨌든 예. 인연이 닿아서 예. 보시는데 단양 우시 신의 가물도 있지만 네. 잘 넘기시면 충분합니다. 네. 자, 퀴즈 한 번 더 부탁이요. 김모찌. 아니, 나 신부적을 다섯 개 났으면. 그러니까요. 어떡하라고. 네, 나 점사도 네. 이렇게 많이 봤는데.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베푸셨고. 여러분. 난 뭐 개인적으로 나는 안 궁금해? 뭐 그냥 점만 궁금해. 아니, 나 진짜 애정 식어가고 애정 식는 식은 거야, 여러분. 애정 식지 마시고. 늘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에. 올해가 선생님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내년에 이제 조금 뭐 좋은 띠라든지 그런 좀 팁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예. 자, 내년에 우리가 느껴야 될 아주 좋은 거는 네. 각자의 노력 여하에 1년의 운기가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인지를 하시고 노력을 네. 했으면 좋겠다. 네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점사를 보느라고 집중을 많이 해서 약간은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서 머리를 비우고 싶어요. 네네. 그리고 요 지금 막 올라가는데 네. 뱀 나오는 꿈 안 좋은 꿈인가? 그건 옛날에 얘기해줬잖아. 뚱뚱하고 굵은 뱀이 내 몸을 감싸고 나한테 막 덮치고 이러면 좋은 인연자가 생기는 거고 얇은 뱀이 오면은 정말 나한테 구설이고 사악한 인간들의 인연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굵고 시커먼 게 뭐 나를 덮치면은 결혼할 상대방. 보미님 저 질문 괜찮은 것 같아요. 제일 아끼는 제자와 이유. 제일 아끼는 제자? 이유. 이유. 예. 제가 제일 아끼는 제자는. 다 아끼시지만, 네. 10년 전에 제가 신을 내려준 천성이라는 저의 생머리의 신하들입니다. 제자로서 지금까지 네. 생머리는 딱 3명을 받았고, 아들은 오리지널 생머리 하나, 천성, 하늘의 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더마스터의 박홍이와 문수희, 요렇게 된 오리지널 생머리라고 하죠. 네. 그 나머지 제자들은 다 내가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이런 두 번째 이런 신의 선생과 같은 엄마였다면 여기에서 내가 왜 그 천성이라는 아이를 얘기하냐면 정말로 영광합니다. 내가 인정하는 영광이 몇 명 안 되는데 네. 굉장히 영광했고 기대를 많이 하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기대를 그 친구가 제일 아끼는 제자고 네. 그 다음에 기대를 하는 제자. 네. 그러니까 아끼고 사랑하는 건 우리 아들이고 네. 천성 네. 대근입니다. 송대근. 대근아 방송 좀 보냐 아니면 그 다음에 기대를 하는 제자는 우리 홍희 씨하고 수희 씨인데 그 이유는 네. 우리 홍희는 신을 실었을 때 거침없이 질러. 둘이 뭉개고 도와줄게나 이런 거 재수 없어, 얘. 까놓고 얘기해요. 아니, 도와달라고 굿하는 건데, 공수가 딱 나와야지, 뭐. 그래, 너가 이번 굿 잘한다. 단잠 자고 단밥 먹게 하고, 오늘 굿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씨발, 뭐 이런 건 진짜, 나는 진짜 죽방맹이 날려. 아니, 본인들 같으면은, 거금 들여서 굿하는데, 공수가 단밥 먹고 단잠 자게 해준다는, 그게, 점사야? 나는 그런 거 공수 취급 안 해. 네가 몇 월 달에 무슨 일이 있고 네가 몇 월 달에 사고수가 있고 뭐가 어떻게 될 거니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네.
그냥 둘이 뭉실을 뭉개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그렇게 거침없이 딱 남기는 거는 우리 홍이가 또 죽여요. 근데 평소는 나사가 좀 빠졌습니다. 네. 중국이기 때문에 가끔 네. 한국말 히어링 리스닝이 잘 안 돼갖고 이제 나한테 혼나고 그 다음에 섬세한 점사에서 조상이나 이런 거를 잘 탁 캐치하는 건 수위. 내가 벌써 사람 시켜서 다 점 보지. 딱 야 어떤가 봐봐. 하다못해 전화 점사로 봐. 우리 신도 시켜서 다 테스트 다 해. 근데 이제 수인은 어머 이 집에 뭐가 보여요. 이 집에 이런 조상이 있어요. 요런 거는 네네. 뛰어나. 응? 그런 거 점사에서는 또 기가 막히고 우리 홍희 씨도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의외야. 아니,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우리 홍희한테 너는 평소에도 맨날 신을 싣고 있어. 응?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평소에는 이게 말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나한테 혼나. 결론은 결론은 자식은 다 이쁘다는 거야. 다 이쁘다는 얘기입니다. 아, 내 새끼인데 안 예뻐. 그리고 의리가 있으면 다 내 새끼지. 그렇죠. 그럼 나는 내가 내려준 자손들한테만큼은 끝까지 책임져. 나 싫다고 가는 사람 안 잡아. 내 이름 뭐 명예 이런 것만 갖고 와도 네네. 거기서 끝나는 거고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를 네. 떠나지 않아. 난 그건 칼이야. 지금 사람들이 아 벌써 5분밖에 안 남았다고 너무 아쉬워합니다. 아 그런 거야? 이거 지금 5분 남았는데 어떻게 좀 우리 선생님 얘기를 좀 우와 불도저 눈꽃마녀 선생님이랑 술 마시는 꿈은 좋은 꿈인가? 대박이지. 진짜 그거는 뭐냐면 나와 내가 꿈꾸던 누군가와 좋은 인연이 연결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기회가 생긴다는 꿈이기 때문에 꼭 내가 아니더라도 당신한테는 좋은 인연자다 이러면 야, 흔치 않은 꿈 꾸셨네요. 불도저님 전 어 조경아다 조경아 항상 벌써 우리 딸내미 될 경아 아니냐 경아야 안녕 안녕 4월에 돌아가신 아빠가 요새 많이 생각나요. 제 꿈에 흐릿하게 깔끔한 흰옷 입고 잘 있으라고 가시는 꿈. 어 이건 좋은 거예요. 잘 있으라고 갈 곳을 간다는 건 재판받으러 예. 가고 다 이제 가실 곳에 갖는 거니까 예, 예. 속상해하지 말아요. 두 번이나 꼰대. 아버님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셨답니다. 아니 불도저 술 먹는 꿈을 두 번이나 꼰대. 아, 예 불도저님. 그래 부럽다. 나는 꿈에서 나도 난 공유랑 술 마신다 꿈에서 마녀님하고 악수하는 네. 꿈 꿀 예정인데요. 아 예정 꾼 다음에 안녕하세요 엄마 오냐 경아야 우리 우리 저기 여섯째 대기 타고 있는 경아 늘 빛나는 별이 되세요. 예, 군렁님 퀴즈는 이제 끝났습니다. 예. 그래 이제 좀 있으면 우리 헤어져야 돼. 마지막 순간까지 3분 남으셨는데 사랑해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얘기 좀 예, 하시죠. 예. 아, 시청자 여러분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출연하는 더마스터나 신엑소시스트에 많은 뜨거운 관심과 뜨거운 시청 부탁드리면서 무당이 유명하다고 해서 꼭 사기꾼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엑소 선생님이나 더마에 나온 선생님들 유명하시니까 또 방송에서 섭외도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색안경 끼고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또 좋은 무당도 있으니까 제가 대신 사회에 많은 환원을 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호 씨 어떠한 게스트하고 같이 이 방송을 생방을 하더라도 세상만사 5만 가지 이야기 속에서 누구보다도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깨에 힘 실어주세요. 네. 선생님 좀 자주 좀 나와주시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나 오늘 구타로 가야 돼. 근데 내가 오늘 약속 지킨다고 너무 늦게 우리 딸님 들어왔어요. 아쉬워요. 괜찮아. 이거 유튜브에 올리니까 열심히 보면 돼 우리 경아. 또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만큼이나 여러분들의 뜨거운 반응에 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꽃청자님 끝까지 내 사랑 전지현 눈꽃을 우와 나 전지현 됐다뇽 저도 끝까지 정말 멋있는 무당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약속 지킬게요. 그리고 생각보다 지랄 맞지 않습니다. 따뜻한 구석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봐주세요.
자,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이제, 애청자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김은혜 선생님 누가 썼네. 아, 그랬어요? 은혜쌤, 우리 다음, 네. 다음에 찍는 더마에서 얼굴 봬요. 네, 티파니 님도 감사드리고. 감사드려요. 네, 한 분 한 분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죠, 뭐. 예. 늘 리얼 심쿵 고생하셨어요. 네, 김치님 감사하고 리얼 심쿵 감사드리고 서현시대 예, 스타문준 신의 엑소 보고 무당의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네. 그래요. 우리 무당들도 정말 애써요. 아이고, 우리 박정환님 늘 감사드립니다. 은혜쌤, 은혜쌤, 이제 대답 올라온가, 은혜쌤. 네. 서영이, 잘 봤습니다, 그래. 감사하고. 네. 하늘 아래 감사합니다, 민서님. 천서영님 감사드립니다. 수원님도 아니야, 우리 서영이가 네. 얘기하네. 아이고. 배서연님, 네. 오, 김미선님, 네. 주님님. 김미선님도 감사드리고. 초록사과,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네. 두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갔을까요? 250여 분 저희와 함께 해준, 예. 거의 300분 가까이 되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목소리 너무 차분해요. 저도 예.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고민님 좋은 감사드리고. 시간 되세요. 예. 숙면하세요. 안녕. 예.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 사랑한다, 뇽! 우리 지랄동정.